네, 안녕하세요. 모터레프 신승용입니다. 저는 지금 독일 뮌헨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디움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 온 이유, 뭐 여기서 축구 경기를 보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고 바이에른 뮌헨의 스폰서이자 독일 뮌헨에 본사를 둔 만트럭 버스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버스 is very perfect in Korean market. Yeah, I think. Other buses that I've been on before, Bayern Munich 선수들이 타는 버스를 제가 한번 볼게요. 와, 지금 다들 이렇게 앉아 있고 여기 LED가 있고 잠겨 있어요. 다들 뒤쪽에 뒷문으로 내려가 있고 여기는 음료들, 뭐 주스 이런 게 있고요. 카드 카드에는 사탕, 과일, 사탕 있는 것 같고 뒤편에는 잠겼어요. 여기는 오븐, 렌지 오븐이 이렇게 위아래 두 개씩. 여기는 음료, 요 아래 냉장고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이렇게 우유도 있고요. 요 뭐 이제 선반들, 여기서 간단한 설거지까지 요리도 가능할 것 같아요. 윗부분에는 환풍기가 있어가지고 냄새는 금방 빠질 것 같아요. 한번 앉아볼까요? 미렌 선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앉아서 바이에른 뮌헨 구단에서 파는 모델이에요. 바이에른 뮌헨 카드를 게임을 치고 뒤편에 가서 음료를 마시고 휴식을 취하고 이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기 TV도 있고, TV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 앞쪽에도 있고 이렇게 TV도 있어요. 곳에 시트 간의 공간은 굉장히 넓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뭐 제가 축구팀을 잘 알진 못하지만 여기에 감독분들이 앉고 여기에 신입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고참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서 놀지 않을까, 휴식을 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에어컨이 또 이렇게 가운데 있어요. 복도 부분에 있고 윗부분은 이렇게 깜빡이 있는 LED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불이 꺼지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사실 이번 행사는 오는 10월 벨기에에서 개최되는 버스 월드 박람회의 사전 행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스 월드 박람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와 유명세를 가지고 있는 버스 박람회인데요. 대부분 박람회에서 바이어라든가 딜러사들 중심으로 행사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관련된 정보들을 미리 알려줄 수 있도록 미디어를 대상으로 사전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프리프레스 컨퍼런스 신형 엔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로운 엔진에 대해서 어떤 게 있냐 설명을 좀 보면 이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엔진 앞부분에 이렇게 발전기가 달려있어서 연비도 절감하고 다양한 장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시내에서 가다서다 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에어컨 사용량도 많다 보니까 라이온즈 시티를 겨냥해서 만든 엔진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차량들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금 제한적인 게 워낙 전 세계 각국의 기자들이 와 있다 보니까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디움을 한 바퀴 뭐 두 바퀴 정도 도는 걸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고 있는 것은 만 라이온즈 코치인데요, 국내에는 지금 시티 모델에 들어와 있죠. 코치는 뭐 쉽게 말해서 고속버스, 우등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시티는 시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라이온즈 외에도 네오플랜 같은 경우에는 투어라이너, 스카이라이너, 그리고 시티라이너가 있는데 시티라이너는 뭐 도심에서 많이 도는 시내형 버스고 투어라이너는 만 코치와 같은 고속버스, 우등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스카이라이너는 2층 버스인데 국내에는 네오플랜의 스카이라이너가 들어온 게 아니라 만 라이온즈의 더블데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네오플랜을 좀 볼게요. 네오플랜은 좀 고급 모델이라고 말씀드렸죠. 뭐 주문자 오더나 이런 거에 따라서 여기 배치들이 있죠. 아까 저희가 바이에른 뮌헨 선수단의 버스를 봤더니 여기에 이제 부엌이 배치가 되어 있었어요. 부엌이 되어 있었고 그 외에 뭐 테이블을 놓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공간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팔걸이, 등받이, 여기 이제 테이블 있고 컵 홀더, 이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것은 여기
잠겨있네요. 안에 누가 있는 건 아니겠죠. 여기 화장실이 여기 위치하고 있고, 하단부에는 이제 수납 공간, 여기 부분 뭐 이렇게 수납 공간들이 있습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예쁘게 랩핑이 되어 있네요. 지금 만 트럭 버스 본사분들은 요 랩핑을 굉장히 좀 예술적으로 했다고 하시는데, 국내에 보시면 뭐 아이돌 팬들 랩핑한 것도 굉장히 화려한 게 많기 때문에 한국에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랩핑이 어떤 게 화려한지, 그런 것들은 한국이 조금 더 낫지 않나 라고 생각됩니다. 저상 CNG 버스고 이제 연장이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앞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연결부는 방수선들이 이렇게 있고, 하단부는 이렇게 원형으로 이음새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CNG 버스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저상 버스인데, 이렇게 엔진룸이 있고, 뒤쪽에 CCTV가 운전석에서 실내를 볼 수 있도록 CCTV가 이 부분 이렇게 잘게 달려 있어요. 제가 이번에 볼 모델은 만 라이온즈 시티 12. 12라는 거는 전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길이가 12m 짜리다. 라이온즈 시티 같은 경우에는 시티 시내버스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편할 것 같습니다. 안에 한번 잠깐 볼게요. 제랍 시트는 조금 두 명이 앉기에는 좀 작아 보여요. 제가 앉아보니까 한 명이 앉기에는 넉넉한데 두 명이 앉기에는 조금 작아 보입니다. 여기에는 시트가 개별 1인승 있고, 이렇게 USB 포트가 시내버스마다 있어요. 시내버스 좌석마다 USB 포트가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폴딩을 해서 여기 이 공간에 유모차라든가 휠체어를 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네, 지상과 굉장히 낮아요. 사실 우리나라 저상버스는 앞부분은 좀 낮더라도 이 뒷부분이 다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다 올라와 있는데, 이 부분은 엔진 부분 이렇게 빼놓고 뒷부분에도 낮은 지상을 유지하고 있어요. 구성 자체가 국내에서 보기 드문 구성이죠. 뒷부분으로 가면 공간이 구분되어 있고, 이 부분은 별도로 바깥에서 이제 저상 버스다 보니까 이제 엔진룸이 여기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엔진이 위치하고 있고, 스타트 리타터가 저 안쪽에 있는 것 같아요. 프리타더가 저기 있고, 요거는 이제 SCR 장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상고를 낮추면서 이 뒷부분에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 외관을 좀 보셔야 될 게, IF 디자인이랑 레드닷 디자인 어워드를 수상했어요. 그래서 이 만 라이온즈 시티 자체가 굉장히 좀 독일이나 유럽에서는 예쁜 버스로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기버스를 한번 타보려고 왔어요. 전기버스는 이렇게 지금 충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충전부는 앞바퀴 바로 위쪽에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운전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은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고, 지금 원래 이렇게 이쪽 부분에 시펠트가 있어야 되는데, 이거 데모 차량은 없다고 해요. 차량 없다 하고, 지금 DN, 후진, DNR 이렇게 세 가지밖에 없죠. 나머지 이런 공조 장치들, 그리고 문 개폐, 이쪽에는 라이트 뷰와 이게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 같은 이런 장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운전석 자체는 전기 버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어요. 제가 지금 타본 라이온즈 시티랑 비교했을 때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계기판도 여기 RPM 대신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지, RPM 외에 저렇게 표시되는 부분, 속도계는 동일하게 달려있고, 그 다음 중앙에 디스플레이도 동일합니다. 거의 뭐 전기 버스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CNG나 아니면 다른 디젤 저상 버스랑 비교하자면, 아까 보셨듯이 CNG라든가 이런 엔진들은 이 부분에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기 버스다 보니까 여기 좀 더 하단으로 내려가 있고, 시트가 배치가 이렇게 돼 있고, 문이 하나 더 달려 있죠. 문은 문 없이 이렇게 이 공간 자체를 시트로 쓸 수도 있어요. 좌석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고 합니다. 알리안츠 아레나 스타디움을 한 바퀴 돌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스트 차량이다 보니까, 예, 지금은 안전벨트가 지금 없는 차량이라서 제가 뭐 착용을 안 한 게 아니고 없는 차량입니다.
확실히 전기버스답게 기어가 없죠. 따로 변속이 없고 전기모터이기 때문에 살짝살짝 밟아도 훅훅 치고 나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토크가 굉장히 이제 높기 때문에 제가 다른 버스를 탔을 때보다 엑셀 페달을 밟을 때 섬세하게 조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앞쪽에 사람이 있어서 속도를 줄였다가 갈게요. 어떻게 보면 폭이 굉장히 좁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살짝살짝 가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전기차다 보니까 속도라던가 감속이나 가속에서는 굉장히 높은 소리 볼 수 있고 부드러워요. 전반적인 스타일 자체가 부드럽고 사실 원형 한 바퀴 도는 거라서 크게 뭐 이 차가 어떻다 저렇다 말씀드리기엔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조금 더 뒤에 타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의 전기버스인 만 라이온즈 시티2를 타봤습니다. 지금 제가 타본 모델은 12m 모델의 저지상고의 모델이고요. 이제 18m 모델도 출시된다고 해요. 2019년 4월에 공개가 됐는데 본격적인 양산은 2020년 4월이라고 합니다. 전기버스를 제가 타보니까 국내에서도 물론 전기버스가 있습니다. 국내에서 전기버스를 몰아봤었는데 알리안츠 아레나 한 바퀴를 돈 거 가지고는 크게 막 비교를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간단하게 타본 느낌만 말하자면 뭐 전기차, 전기버스답게 승차감이 좀 좋다. 그리고 엑셀에 대한 반응, 시작부터 풀토크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속이 굉장히 좋다. 들리시나요? 윙 거리는 소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모터의 소리가 아니라 배터리 냉각을 하는 이제 팬의 소리라고 해요. 이 부분이 살짝 아쉽긴 해요. 이 소리만 아니라면 굉장히 조용하고 정숙하고 승차감 진동이나 이런 면에서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만 라이온즈 CC2 같은 경우에는 주행 가능 거리가 1회 충전으로 최저 200km라고 해요. 사실 최저 200km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컨디션에 따라서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여름에는 에어컨을 많이 쓴다거나 아니면 겨울철에는 그 날씨가 굉장히 추워서 배터리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지거나 이럴 경우 주행 가는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는데 이 만트럭 버스의 라이온즈 시티2 같은 경우에는 그런 다양한 악재를 고려해서 최저 거리가 이제 1회 충전으로 200km, 그리고 컨디션이 좋을 때 뭐 상황에 따라서 에어컨을 켜고 적당하게 컨디션이 좋으면 270km까지 간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금 국내에 출시되는 아니면 다른 모델들이 다른 브랜드에서 공개하는 다른 전기버스보다 주행하는 거리가 굉장히 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기사로 굉장히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국내 전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상당 부분이 중국산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가격이 매우 저렴하기 때문인데요. 저도 국내에서 뭐 중국산 버스를 몇 번 운전을 해보고 타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상품성이나 아니면 제품력이 좀 떨어지긴 하더라도 이 가격, 이 상용차에서 가장 중요한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까 많은 지자체에서 전기버스, 중국산 전기버스를 운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경험했던, 제가 타봤던 중국산 버스 아니면 중국 부품을 상당 부분 사용하는 국내에서 조립된 버스들은 이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굉장히 짧다 보니까 충전을 자주 해야 되고 충전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뭐 4시간에서 6시간씩 충전 시간이 걸리고 130, 150 이렇게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충전을 자주 해야 되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러한 단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능 좋은 유럽산 버스를 들여오자니 전폭이라든가 전장 부분에서 크기에 대한 규제가 걸리고 있어요. 사실 전기버스 외에도 뭐 일반 버스, CNG라든가 아니면 디젤 버스들도 그러한 규제에 걸려있는데 사실 트럭 같은 경우에는 만 외에도 볼보, 뭐 스카니아, 이베코 굉장히 다양한 브랜드들이 판매하고 있지만 버스 부분에서는 사실 다른 수입 브랜드를 찾아보기 힘들거든요. 유럽에서 파는 제품과 완전히 사이즈가 다르기 때문에 크기를 줄이고 뭐 좀 더 잘라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뭐 굉장히 신차 비용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내에서 버스를 들어오는데 제한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배출가스 아니면 뭐 환경규제 같은 부분, 소비자 안전과 직결된 안전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규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버스의 전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좀 완화시킬 필요는 있지 않나 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산 버스가 활개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산 버스들이 국내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 것이 좀 아쉽긴 해요. 좀 더 활발한 경쟁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이 이익을 볼 수 있도록 그런 혜택들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만트럭 버스 코리아는 2001년 국내 시장에 진출해 2002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다른 국내에서 진출한 수입 상용차 브랜드와 비교했을 때 대형 트럭부터 버스 그리고 중형 트럭까지 가장 다양하고 폭넓은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국내 상용차 시장에서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면서 만 그룹 내에서도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중요한 시장 매출과 수익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장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시듯 한동안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보조 브레이크인 프리타더에서 녹이 발생한다든가 EGR 모듈의 손상이 문제가 되었었는데요. 많은 고객분들이 불만을 토로하셨고 저희 모토레프도 해당 문제를 취재했었습니다. 한국지사는 물론 독일 본사에서 직접 나서서 다양한 해결책을 내놓았는데요. 최근 만트럭버스 그룹 최초로 7년 100만 킬로미터 무상 보증과 그 후 사후 관리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지금까지 만의 다양한 버스들을 살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국내 출시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전기버스를 비롯하여 다양한 신차들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간 내에 이 차들을 국내에서도 볼 수 있길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모토레프 신승혁이었습니다.